내 이름은 엘리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는 모두 그 자매를 세례명을 우리 엄마가 불러줬는데 엘리사벨, 레즈나, 모니카 우리 엄마는 항상 그렇게 불렀고 엘리라고 불리워지길 원해서 엘리라고 했고 그 엘로 해서 엘 텔레비전, 엘 텔레비. 테레비가 제일 좋지 않나? 엘테레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엘테레비. 내 프로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시작을 하다 보니 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일했고, 패션 디자이너로, 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패션 에디터가 돼 있었고, 하퍼스 바자에서 그렇게 3년을 일을 했고, 또 다시 스타일리스트로 또 어떻게 이렇게 흘러서 지금은 컨설팅하고 있고 또 레스토랑 운영을 하고 있고 바잉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오랫동안 자기의 취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 꿈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무언가 깊은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조언이나 어드바이스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을 찾으려는 그런 여행.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했고 우리 회사의 지하 주차장에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매우 비밀스럽고 해리포터의 4분의 3? 촬영하면서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지금 빗자루 청소하는 소리도 나고 길가에 그리고 차 들어오는 소리도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키키 마녀 배달 마녀 배달부인가? 마녀 배달부 맞죠? 마녀 배달부 키키처럼 뭔가 그냥 사람들 속에서 왁작지껄 왁작지껄 입고 싶었어요. 입고 싶었어요. 이런 거 해야 돼?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나 너무 신선하다. 이 나이에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